Come on, kids. Do you want to count to 100? Yeah!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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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 1, 2, 3, 4, 5, 6, 7, 8, 9. Students, today we are reviewing lesson 6. What time is it?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단원 What time is it?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도는 11단원 나가고 있고요. 진도가 많이 빨라서 그 전에 했던 공부들 다시 복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진도는 62쪽부터이고요. 여기는 참고만 하시고 오늘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 같이 선생님하고 따라 읽으면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1부터 12까지의 숫자를 배웠고요. 그리고 시간을 묻고 답하는 표현,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떤 것을 할 건지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듣고 이해하는 활동들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것들 배웠는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is it? 자, 우리가 시간을 물어볼 때는 What time is it?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듣고 따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What time is it? 네, 잘 따라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듣고 나서 따라하는 활동들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을 때 같이 하는데 공부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It's 자, 여기에서는 시간을 말할 때 자, 1시입니다. It's 1 o'clock, it's 2 o'clock과 같이 뒤에는 시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로 받아주시고요.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It's time for lunch. 자, for 같은 경우에는 무엇 무엇을 위한 이라는 시간인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어색하고요. 무엇 무엇을 할 시간이야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을 시간이야. It's time for breakfast. 점심 먹을 시간이야. It's time for lunch. 저녁 먹을 시간이야. It's time for dinner.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Hurry up. 자, hurry up. 서둘러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이 hurry up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We're late. 자, 우리 바쁜 이유는 약속 시간에 늦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we are 사이에 apostrophe를 사용해서 we're를 써서 줄여줬습니다. late 같은 경우에 뒤에 의가 없는 이유는
자, 트 발음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 앞에 강세를 주게 되죠. We are late. 늦었어요. 자, 시계 읽기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미 counting numbers에 대한 건 같이 배워봤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 읽는 것들 같이 연습을 했었죠. 자, 1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Good job. 이렇게 1부터 12까지. 우리 시계 안에는 12까지, 12시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2까지만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2 이후의 숫자들도 같이 읽어보셔야 되겠죠. 13 같은 경우에서 20 전까지는 뒤에 teen을 이렇게 붙입니다. teen을 붙이게 되면 13분은요? 13 14분 14 15분 15 16분 16 17분 17 18분 18 19분 19 자, 이렇게 우리 10단위까지는 teen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20분, 30분, 40분에는 teen이 아니라 ty, t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20분은요? 20 30분 30 40분 40 50분 50 자,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21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뒤에 그대로 숫자만 읽어주시면 돼요. 20분은 20이기 때문에 21 22분 22 33분 33 44분 44 55분 55 자, 이렇게 우리 같이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몇 시니 기억납니까? What time is i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One more time.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What time is i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시간은 11시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11은 영어로 11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is it로 물어받았기 때문에 it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시작! It's 11. One more time. It's 11. Good job.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몇 시니? 시작! What time is it? 네. 자, 1시 30분입니다. 그러면 it로 봤고요. 1시는 1이 되겠죠. 30분은 30. 뭐였어요? 30. 30. 그렇죠. 그래서 시작! It's 1:30. 시간 먼저, 그 다음 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몇 시니? 1, 2, 3. What time is it? 자, 12시 50분입니다. 그러면 12시 12는 12가 되고요. 50분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50, T가 되겠죠. TY, T가 됩니다. 그래서 It's 12:50. 그쵸, It's 12:50. 넘어갑니다. 자, 기억납니까? 서둘러. 1, 2, 3. Hurry up. 좋아요. 우리 늦었어요. 자, 왜 서둘러야 돼요?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We're late.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 말해보는 거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I will give you 5 seconds. 갑니다. Round 1. 1, 2, 3, 4, 5. 여러분 했나요? 자, 몇 시입니까? What time is it? It's 5. Good job. 1, 2, 3, 4, 5. What time is it? It's 8. Good job. 여러분도 보시면서 우리가 시간을 말아보는 연습할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What time is it? 네. 자, 우리 티나 선생님 물어봤습니다. 11이죠. 11이기 때문에 11 영어로 뭡니까? 11. So it's 11. 좋아요. What time is it? It's 12. Right. 12시. It's 12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정각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at time is it? It's 10. 네, 어렵지 않죠? 자, 라운드 2 넘어가 보도록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 What time is it? It's 6:10. 자, 우리 여기서 말할 때는 시간부터, 6부터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 숫자 그대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10,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일단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What time is it? It's 7:20. 네, 7시 20분, 7 앞에 있는 것과 그 다음 20, 20 연결해서 말해주시면 되겠죠. 자, what time is it? It's
It's 9:30. 예, 앞에 9과 30분 30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time is it? 네, 우리 11시 40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11, it's 11. 그 다음 40분은 40가 되겠죠. 11, 40. 좋아요. What time is it? It's 12:50. 그렇죠. 12시 12. 그 다음 50분은 50가 되겠죠. 12:50. 자,까지 이렇게 시간 말하는 것들 잠깐 복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연결해서 다른 It's story time. Today we are going to read What's the time, Mr. Wolf? 자, 우리가 아까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시간과 관련된 표현에 대한 동화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타이틀은 What's the time? 몇 시예요? Mr. Wolf, Wolf 씨가 되겠죠. It's 7 o'clock. Time to get up. I'm so hungry. 자, it's 7 o'clock. 7시예요. Time to get up. 일어나야 됩니다. I'm so hungry. We learn people, right? Hungry. What does it mean? 배고파요. 맞아요. 그렇죠. 나는 너무 배가 고파요. 라고 했습니다. One by one. It's 8 o'clock. 자, 몇 시입니까? 8시예요. Time for breakfast. 자, 8시는 여러분 보통 뭐합니까? 우리 늑대 씨는 time for breakfast.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But I'm still hungry. 그런데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파요. It's 9 o'clock. 자, 9시가 됐습니다. Time to brush my sharp, sharp teeth. 자, time to brush. brush는 칫솔질 하는 거예요. my sharp. sharp는 뾰족한, 뾰족하고 뾰족한 이를 닦을 시간이에요. It's 10 o'clock. 10시가 됐습니다. time to get dressed. 자, time to get dressed. 옷 입을 시간이에요. Look at me. 나를 한번 보세요. I must eat more. 우리 옷이 되게 크죠? 나는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It's 11 o'clock. 자, 11시가 됐습니다. Time for play school. 자, 놀이학교에 갈 시간이에요. I'll pick you up for lunch. 자, 점심을 먹으러 갈게요. 냠냠. 네, 냠냠. It's 12 o'clock. 12시가 됐어요. Time for lunch. 점심 시간이에요. But I'm still very, very hungry. 그런데 난 여전히 정말 정말 배가 고파요. It's 1 o'clock. 자, 1시가 됐습니다. Time for a nap. 낮잠 잘 시간이에요. Sweet dreams.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It's 2 o'clock. 자, 2시가 됐습니다. Time to read a book. 자, 책을 읽고 있죠? Time to read a book. 책을 읽을 시간이에요. It's 3 o'clock. 3시가 되었습니다. Time to clean the dining room. 자, 식당을 청소할 시간이에요. It's so busy. It's 4 o'clock. 4시가 됐습니다. Time to fetch the tablecloth. 식탁보를 붙일 시간이에요. It's 5 o'clock. 5시가 됐어요. Time to set the table. 자, 우리 식탁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아마 또 먹을 준비를 하나 봐요. What's the time, Mr. Wolf?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It's dinner time. It's dinner time. What does it mean, dinner? You know that? English? 아, not English. 저녁이죠? 네, it's dinner time. 저녁. 우리 dinne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이쪽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저녁을 되게 생도하게 차려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너는 만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녁이죠. 자, 우리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바이, see you next.